안녕하세요. 마할로입니다. 오늘은 하와이 준해선 이동 시 코로나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하와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세요. 하와이 내 공항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? 항공사 카운터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플렉시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인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요. 공항에서 줄 설 때 앞사람과의 6피트 거리 꼭 지켜주시고요. 코로나로 추가된 절차는 세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. 첫 번째는 하와이주 여행 및 의료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공항에 비치되어 있고요. 집에서 미리 다운받고 작성해서 프린트해 오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 번거롭지 않고 시간이 절약되겠죠? 이웃섬을 갔다 돌아오기에 두 장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본 영상 유튜브 설명란에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해 드렸으니 참고하세요. 달라진 점 두 번째는 이 서류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연락처 그리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내셔널가드가 터치리스 체온계로 여러분의 체온을 잽니다. 체온이 화씨 100.4도가 넘지 않아야 여행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준해선 이용 추가 절차를 마치고 마할로는 메인섬 오아후로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고요. 그 외 코로나로 인해 허치렌터카 이용 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노란색 실을 운전석 문에 붙여 놓았는데요. 이건 차가 클리닝이 다 되었다는 표시예요. 문을 열고 노란색 실을 그냥 떼어 버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호놀룰루 공항에서 렌터카를 반납할 때도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. 마우이 공항처럼 빌딩이 새로 생겨서 새 빌딩 렌터카 주차장에 반납해야 합니다. 리턴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출발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한편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편으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여러분, 몇 가지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로우실 거예요.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하와이를 만나고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잘 지켜보아요. 모두들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곧 좋은 세상이 다시 올 거라 믿자고요.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